역전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글은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막 달라지죠. 첫째는 뭔가요? 힘을 다하여 싸운다. 힘 역자에다가 전투할 때 전자 쓰면 힘을 다하여 싸운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역사할 때, 내력할 때 전자를 쓰면 여러 차례 전투를 겪는다. 그래서 여러분, 역전의 용사다. 그런 표현 아시죠? 그것도 역전이라는 뜻이에요. 또 역전 그러면은 역 앞이란 말이에요. 서울 역 앞. 그런 뜻인데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이 역전은 지금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또 형세나 순위 따위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죠. 쉽게 얘기하면 운동 경기 할때 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축구 같으면 한골 먹고 두 골을 넣어서 이긴다든지 야구 같으면 9회 말에 점수를 더 내서 이긴다든지 그런 걸 이제 형세를 뒤집는 것이죠. 역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역전의 은총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 마지막 역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여지껏의 형세나 순위 이런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은총이라는 건또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이면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왕의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은총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하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전생애를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뒤집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역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 다윗도 역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로 역전의 은총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걸 깨닫고 금년 내내 이 은총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역전의 은총 첫째는 뭐냐 하면 신분을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럽니다. 나는 누구오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새의 집안의 맨 막내예요. 사무엘 선지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아라 기름 부어라 했을 때에 아무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형제들도 심지어 사무엘도 생각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양치라고 내보낸 거예요. 아들 중에 맨 막내를 빼돌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셔서 부르셔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내 집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존귀한 자라는 말의 뜻은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The most exalted of a man, 사람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제들 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맨 막내였습니다.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그 가정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사람뿐이 아니라, 그 지파, 유다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열두 지파 다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 땅에서 지극히 높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높고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존귀는 앞에 나오는 존귀한 자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존귀라는 것은 honor, glory, majesty 그런 뜻이에요. honor, 아주 그냥 위엄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은총은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렇게 이민자로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존귀한 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여기 휘짓고 다녀봐도 아무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지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짐승한테 잡혀먹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었고 여자는 아이를 뵈서 그 해산의 고통을 해야 새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수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을,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모습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 변화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담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정말 생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다윗은 왕과 혈통이고 후손들이 왕위에 올라섰지만 후손 중에 실패한 왕들이 한둘이 아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왕, 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백성이고, 이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실패했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도 망해버렸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로서 이 은총을 끝까지 누리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 그 찬송을 지은 분은 존 뉴턴 아닙니까? 그 사람도 신분의 역전이 있었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생각해봤던 예수 누구 신고하니 그 찬양 원래 처음 작시한 조셉 하트라는 사람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을 때 신분의 역전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는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수많은 찬송시를 쓰고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최후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 신분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내내 우리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감사하면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얼마나 다른가 감사하면서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하며 정말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큰일을 작게 여기시는 은총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다윗이 보기에는 자기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큰일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는 그 정도쯤이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이렇게 정말 감격적이고 큰 은혜를 주셨나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큰 일을 해 주시고도 작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왕위에 앉혀놓으신 후로는 물론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는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서 쫓겨다녀야 되죠.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왕의 그 아들하고 계속 그 내전을 일으켜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을 세 번이나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정에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만 모아놓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나중에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명실공히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기름 부음을 세 번째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2절, 6절,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블레셋을 제압하고 모압을 이기고 아람을 정복하고 에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가는 곳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다윗의 군대가 진군하면 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혹시 내 말씀을 어기더라도,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이 버려버리셨거든요. 그 후손도 버리셔가지고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혹시 내 후손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가 있을지라도 사울처럼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때로는 징계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너의 후손을 붙들어서 왕가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나라가 망했어도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어도 마태복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일을 해 주시고도 하나님은 작은 일한 것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As if this were not enough in your sight. 하나님 만족하시지 않는 거예요. 충분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ESV 성경에는 And this was a small thing in your eyes.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눈 앞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뭔가 모자르는 듯이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도 하나님이 이걸 작게 여기시고 불충분한 걸로 여기셔가지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생색을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별것도 아닌 걸좀 해주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으면서도 생색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말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고도 이렇게 작게 여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간구하기는 금년 2014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일들 위해 정말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감격해서 주여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작게 여기시고 불충분하게 여기시고 더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 17절 말씀, 다시 17절 말씀을 보는데 이번에는 다른 부분을 보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분의 역전을 주시고 모든 큰 일을 작게 여기신 뿐 아니라
과거보다는 미래를, 그것도 먼 장래까지 책임지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먼 장래라는 것은 시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장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자손 대대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랬습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귀한 신분을 주시고 많은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과거에 주셨던 것보다 앞으로 갈수록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 누구죠? 물론 여기 살던 사람들은 아메리칸 인디안입니다. 네이티브라고 그러는데요. 네이티브 인디언스. 근데 사실은 이 땅이 이렇게 축복받은 땅이 되도록 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들은 것이겠지만 추수감사절 때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청교도들이 그냥 반이 죽었어요. 그 조각배 같은 그 범선을 타고 와가지고서는 그 추운 겨울에 메인에 거기 도착해가지고 플리무스에 상륙해가지고 반은 이미 배에서 죽고 반만 살아남았고 추웠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정말 땅을 개간하고 집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정말 개척 상황인데 그들이 뭐 했어요? 먼저 모여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다를 보라 그랬어요. 추운 겨울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닷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 바닷속에 있는 무수한 자원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땅을 보면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과연 그 믿음대로 그들은 인디안과 같이 어울리면서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웬걸요? 고기하고 경작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땅속에서 기름까지 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국은요, 지금 뭐 중동에서 기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있지만 미국은요, 지금 자기네 기름을 파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알래스카나 텍사스에 있는 기름을 딱 요만큼만 팔아. 그러고는 수입을 합니다. 왜 자기네 땅에 이 땅에 있는 그 기름을 왜 세이브 합니까? 만약을 위해서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 지금까지도 이 땅속에 있는 자원을 이 사람들이 다 파헤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후대에 내려가면서 그것을 파헤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은총이지요. 하나님이 묻어두신 귀한 자원들을 이제 우리가 파헤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전의 은총은 받기보다는 주시는 은총입니다. 받기보다는 주시는 은총. 여러분, 받기보다 주시는 은총이라니요. 이 사실 오늘 본문 이제 앞뒤 문맥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역대상 17장에 이렇게 기도하게 된 데는 동기가 있어요. 사실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성막이 밑에 있는데 성막은 조그맣잖아요. 물론 그 안에 그물로 다 했지만 그때까지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 큰 데서 높은 데서 보는데 여호와의 성막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너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6절 말씀, 17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사사 중에 어느 사람 보고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성막 같은 이렇게 텐트에다가 두느냐, 너희들 집 짓기 전에 먼저 내 집을 지어라,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이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요, 거기 사무엘하 7장 7절에서는 약간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데요, 나단 선지를 통해서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지파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느냐 그 말이에요. 장자 지파 루베나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셉 지파 너 복을 그렇게 두 배나 받았으니까 내 집을 지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다윗아 참아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쭉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하고 8절을 보면요, 역대상 17절,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4절 뒷부분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또 27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받기보다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윗처럼 어느 날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예예 관둬라, 네가 나를 주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받기보다는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금년 1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5절과 12절 말씀, 먼저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다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돈을 내겠다, 뭐 건물을 지어 바치겠다, 뭐 물건을 헌물하겠다, 아니에요. 그 먼저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치는 삶을 어떻게 살까요? 이게 이제 결론인데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얼마나 이게 정말 합리적인 하나님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갖고 있는 그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정말 과부의 두랩돈이에요. 부자가 많은 돈을 하는 것보다 과부는 있는 거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빚을 내서 바치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훔쳐와서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부당하게 벌어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안 받으셔도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견고케 다윗의 집처럼 우리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에 우리가 이네 가지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25절에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년 내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축복을 받으시고 달랑 기도하십시오. 축복을 받고도 기도 안 하면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 끝부분에서요.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좀 누리고 사십시오. 우리는 그냥 모아만 놓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얘기했어요. 부는 3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나누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육적인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거든요. 금년에는 여러분들 좀 누리십시오.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네 가지 복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신분의 복. 우리를 이렇게 정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다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도 오히려 작게 여기셔서 더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총. 과거에 주셨던 것보다는 먼 미래를 보면서 영원히 주시는 그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금년에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누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